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23일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 장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국과의 국방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 이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양국 장관은 약 1시간 10분 동안 국방협력 발전 방안과 북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장관은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에서도 다양한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015년 이후 중단됐던 국방장관 상호 방문과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국방 전략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하자는 단서는 달았지만 관계 회복의 중요성은 서로 공감했다는 겁니다. 또 양국 국방부 간 직통 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사당국 간 연락체계 운영과 다양한 차원에서의 상호 방문과 교육훈련, 학생 교류를 포함해 인적 교류를 정상화하고 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올해 추가로 개통한 해공군 간 직통 전화를 포함해 양국 군 간 소통 수단을 적극 활용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게 한미동맹의 군사연습과 미국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수년간 남북과 미북이 대화를 진행하던 시기에도 은밀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고 최근 신형 미사일 개발과 ICBM 발사, 핵실험 준비는 김정은 정권이 밝힌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외부 위협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는 한미, 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의 압박과 결속력 강화를 초래할 뿐 북한이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 장관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당사국들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협력할 건 협력하겠지만 중국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속되는 요청에 이제는 다른 답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캄보디아 CM립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